좌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작은 뭐냐, 1941년에서 45년 사이에 있었던 독일과 소련 사이의 전쟁입니다. 쉽게 말하면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의 전쟁이죠. 이 전쟁이 한국인의 운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에 미칠 영향은 1945년 8월 9일, 그때는 이미 히틀러가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일본을 치기 위해서 그때까지 우호관계에 있던 소련이 일본을 때리면서 만주를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1945년 8월 9일이었습니다. 8월 9일, 그날 아침에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히로시마는 8월 6일 떨어졌습니다. 그때 만약 소련군이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고 계속 버텼으면 부산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 김정은 밑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나마 8월 15일 항복을 함으로써 38선을 경계를 해가지고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군이 진주해가지고 그나마 38선 남쪽이나마 자유의 교두보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며칠 상간에 한국인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올라가면 그게 다 독일 소련 전쟁, 독소전쟁이 그럽니다. 독소전쟁에서 시작된 파생적 영향이죠. 자, 독소전쟁의 본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제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히틀러 vs. 스탈린, The Eastern Front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20세기의 악마적 지도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 20세기에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인 이 두 사람이 두 독재자입니다. 한 사람은 나치 독재자, 한 사람은 공산주의 독재자. 악마적 지도자죠. 악마죠. 인간을 악마라고 부르려도 괜찮다면은 이런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것들 다 악마입니다. 악마. 모택동도 그런 요소가 있는데 조금 다르죠. 모택동은. 자, 이 책은 이 미국의 뉴올리언스에 있는 로욜라 유니버시티의 교수 존 모시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시각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어떤 책을 읽으면은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는 경우가 있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책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새로운 관점. 이 사람의 결론을 딱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독소전쟁에서 소련이 이기고 히틀러가 졌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45년 봄에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함으로써 히틀러의 제3제국이 무너집니다. 소련이 이겼습니다. 스탈린이 이겼습니다. 그럼 과연 이긴 것일까? 그러나 그 뒤에 소련이 미국과 냉전을 벌이다가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학자들 사이에서 이분을 포함해서 2차 세계대전을 평가하는 시각이 새로 정립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결국 소련이 히틀러의 공격을 받고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고 거기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과 맞짱 뜨다가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히틀러가 이겼다. 결국은 히틀러가 이겼다는 겁니다.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 한 40년, 50년의 시간대에서 보면은 결국은 히틀러가 이겼다. 왜냐? 독소전쟁에서 전장은 주로 어디냐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지방, 또 러시아의 이 서쪽이었습니다. 곡창지대이기도 하고 평원지대이기도 하고 거기가
이 러시아, 소련의 아주 심장 보고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곳이 전장이 되어버렸어요.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까지 5년에 걸쳐서 전장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곳에 있던 산업시설이 다 파괴됐습니다. 더구나 스탈린은 후퇴하면서 초토화 작전을 썼습니다. 적에게 아무것도 넘겨주지 말라 해가지고 다 불태우고 가고 공장도 다 부수고 가고, 그 다음에 히틀러 군대가 후퇴할 때는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고 저렇게 쓰는 바람에 소련의 가장 훌륭한 산업시설과 농토가 그냥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타격이 하나 있고, 그 다음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너무나 많은 소련 군인과 소련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죽었느냐. 요사이 이 책도 그렇지만 보통 보면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러시아 인구가 한 1억 6천만 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전 인구의 20%가 죽었어요. 그런데 전 인구의 20%라고 하지만 주로 20대, 30대가 죽은 겁니다. 젊은 사람, 20대, 30대 남자가 죽은 거죠. 상상해도 됩니까? 20%가 죽었다. 그러면 그 인구 손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출생률이 떨어지죠. 출산율이 떨어지죠. 아이가 덜 나는,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지고 인구 구조에, 지금 러시아 인구가요, 일본 인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토가 그렇게 큰데 인구 손실이 일어났다. 그것도 핵심적인 활동성 인구가 그냥 도륙을 당해버렸다. 거기서 결국 소련이 회복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독일군이 1941년 6월 22일에 개전을 해가지고 11월 되면 모스크바 앞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모스크바 부근에 있던 공업시설을 동쪽 내륙으로 옮깁니다. 공장을 뜯어가지고 옮깁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공장을 내륙으로 옮긴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도 그냥 그대로 두버립니다. 도로 가져올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장을 내륙으로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구 쪽으로 옮겨야지. 도로도 부실하고 전력망도 부실하고 하니까 공장을 내륙에 옮겨놓으면은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도 비싸게 먹히고 제대로 팔 수도 없고 유통이 어렵고 해서 소련의 공업 구조의 왜곡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곡이. 그 뒤부터 소련의 생산력이 아주 이게 약해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 번째,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스탈린이 이 소수민족을 여기저기 막 옮깁니다.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을 뭐 재배치를 해버립니다. 그 중에 포함되는 게 블라지보스톡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실려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우즈베크 가고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거기 그냥 부려버리잖아요. 한 30만 명을. 이런 게 대규모로 300만 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그 뒤에 소련 경제에 큰 나쁜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짓고 있던 농사도 망가져 버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자립할 수도 없게 되니까 누군가는 부양을 해야 되니까 300만의 인력 로스가 생겼다. 그 다음에 스탈린이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너무나 많은 장교나 기술자를 숙청이라는 이름으로 학살했습니다. 그거 이렇게 딱 종합을 하면은 결국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로부터 얻어맞은 상처가 깊은 내상이 되어가지고 그곳으로부터 회복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소련 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미국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군비 경쟁을 합니다. 이 1950년의 한국전쟁이 결국은 소련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미국은 군사력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한 150만 명밖에 안 됐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병력이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끝나니까 다 이제 군대를 줄이자 해서 한 160만 정도까지 줄였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6.25가 딱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군비 증강을 합니다. 군사비를, 국방 예산을 3년 사이에 미국이 4배를 늘립니다. 그러면서 소련에 대해서 군비 경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소련도 그만큼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항복하지 않는 한. 소련이 경제가 약한데 미국과 맞붙기 위해서 군사비에 돈을 쓰다가 보니까 결국은 경공업이 망가지고, 경공업이 망가지니까 소련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고 이러다가 결국 무너지게 됐다. 그러니까 독소전쟁에서 입은 타격을 더 가속화시킨 게, 심화시킨 것이 한국전에 스탈린이 끼어들었다가 미국으로부터 군비 경쟁의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전쟁은, 독소전쟁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입니다. 압도적으로 최대 규모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쭉 영화나 다큐멘터리로 볼 때 여러분들 이렇게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아무래도 그런 것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만드니까 미국 사람 위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로 등장한 게 뭐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의 주전장은 독소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전선이었습니다. 서부전선이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은 주전장이 서부전선입니다. 즉 독일 프랑스 국경지대에서 참호를 파고 일진일퇴하는 아주 참혹한 전쟁이 주전장이고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은 주전장이 독일, 소련이 붙었던 이 우크라이나라든지 나중에 쭉 밀려서 뭐 폴란드까지 들어오고 결국 독일로 들어옵니다만 동부전선이었습니다. 뭘 알 수 있느냐? 병력 배치를 보면 합니다. 독일은 항상 독일 전체 병력의 약 3분의 2를 독소전장에 배치했습니다. 약 3분의 1을 소련과 싸우는 데 배치했다 이 말입니다. 소련은 전체 병력을 거의 전부 다를 독일 싸우는 데 배치를 했는데 어느 정도 되느냐? 소련이 항상 운영한 병력이 한 800만 명 됩니다. 800만 명의 병력을 동부전선에서 유지를 했고, 이 독일은 약 300만 명을 유지를 했습니다. 300만 대 약 800만이 붙었어요. 그러면 합치면 한 천만 명이 넘잖아요. 이렇게 많은 병력이 탱크, 그리고 뭐 비행기 동원해가지고 붙었던 전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자도 최대 규모죠. 쉽게 말하면 독일군의 전사자의 3분의 2가 소련과 싸우다가 일어났습니다. 소련은 거의 전부 다가 독일과 싸우다가 일어난 거고, 그런데 독일이 소련과 1대1로 붙었으면, 병력 숫자가 1대1이었으면 소련이 이길 수가 없죠. 소련이 인구가 많고, 당시에 독일의 인구는 소련 인구의 한 반 정도 됐습니다. 독일은 한 8천만, 7천만 됐죠. 인구가 적었으니까 진 것인데, 얼마나 독일군이 소련군과 잘 싸웠느냐 하면은, 병력이 1대3이 돼도 거의 대등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타격을 소련군과 소련 민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독일군은, 독일군만 빼면은 전사자가 한 300만 밖에 안 됩니다. 선방 300만, 300만 미만입니다. 소련군은 군인 선사자를 한 1000만 명 정도로 보죠. 그래서 벌써 3배나 더 많이 죽었습니다. 3배나 더 많이. 얼마나 이 독일 사람들이 끈질기게 싸우느냐 하면은, 1941년 6월 22일 동부전선에서 일제히 한 300만의 병력이 모스크바, 레닌그라드를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때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겨울 오기 전에 소련이 무너진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여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째, 혹독한 추위가 왔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히틀러는 뭐 겨울까지 갈 필요 없다. 그 전에 무너뜨린다 하니까 겨울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옷도 겨울 옷을 보급하지 않았습니다. 동상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상. 총 맞아 죽는 사람보다 동상 걸린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예비병력을 스탈린이 투입을 합니다. 그 예비병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만주 북쪽에 시베리아에 배치해 놓았던 약 50만 명의 병력을 마지막에 빼내가지고 모스크바 방어전에 투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수 있었느냐? 아주 유명한 간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르게라는 소련 간첩이 도쿄에 독일 기자로 위장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고급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즉, 일본은 소련을 치지 않고 남쪽으로 나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서 석유 자원을 확보하는 전쟁을 앞으로 벌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여기에 있는 50만 명을 빼가서 독일군과 싸우도록 사용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정보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50만 명을 마지막 순간에 투입을 해가지고 1941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소련이 히틀러를 상대로 최초로 반격작전을 펼니다. 모스크바 방어전이죠. 반격작전에서 대성공을 합니다. 한 200km 전선을 밀어붙여버립니다. 그 다음 해에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일어납니다. 1942년 여름부터 1943년 1월, 스탈린그라드에 포위된 독일의 제6군 30만 명이 포위가 됐다가 20만 명 죽고 10만 명이 포로로 가는데 그 포로 중에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5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그라드를 계기로 해가지고, 전투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뒤는 완전히 주도권이 소련군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1943년 여름 쿠르스크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탱크전에서 소련의 주도권을 잡은 다음에는 그뒤 2년 동안 계속 물밀듯이 서쪽을 향해서 나아가서 드디어 1945년 봄에 5월에 베를린을 함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전쟁을 쭉 지켜보고 있었던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좌파적인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념적 성향이 지금 민주당의 성향을 대변하는 건데, 1930년대 초에 대공황이 오니까 실업자가 막 생기고 하니까 정부가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일으켜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정책을 펴면서 정부 주도의, 그건 이제 사회주의 경제정책입니다. 그게 이제 뉴딜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공산주의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주변에 많이 모입니다. 그중에는 소련 간첩도, 유명한 소련 간첩이 그몇 사람 있었어요. 엘지 히스, 덱스터 화이트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또 핵심 자리에 있었어요. 엘지 히스라는 간첩은 국무부 고위 관료였고, 이 사람이 유엔 설립의 주무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라는 사람은 IMF를 만드는 주무 책임자였는데, 두 사람이 간첩이었습니다. 소련 간첩이었어요. 이런 성향도 있고 해가지고 독일 그리고 소련이 맞으니까 소련을 지원합니다. 아직 독일에 선전포고도 하기 전인데 소련에 물자를 막 떼줍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물자 지원이 없었으면 소련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대포 자동차를
보내줍니다. 미국의 지원, 무상 원조죠. 미국의 전쟁 물자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소련 쪽으로. 그래서 사람, 어떻게 보면 미국 물자로서 소련이 독일을 무찌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공화당, 주로 공화당, 공화당은 뭐, 어떻게 보면 고립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보면은 해외, 적극적인 해외 개입하는, 해외에서 전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대통령이 많아요. 1차 세계대전에 개입 참전한 사람이 우드로 윌슨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친면이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다녔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죠. 이분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1917년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무너지죠. 저, 6.25 때 참전을 결단한 사람이 트루먼 대통령 아닙니까? 그 사람도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을 한 게 케네디 존슨이거든요. 이 사람도 민주당이에요. 오히려 해외에서 전쟁을 많이 벌리는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독일, 공화당 계통은 지금 트럼프처럼 해외에서 전쟁하지 말자. 우리 해외에 개입하지 말자. 우리만 잘 살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고립주의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막 그것도 있고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소련을 도운 게 이게 실수였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밌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중립을 지켰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립을 지켰어야 한다. 그러니까 연합군은 일원이 되지 않고, 그게 무슨 전략 개념이냐 하면 이겁니다, 바로. 아주 이게, 그런 모든 시각이 이념에서 나옵니다. 가치관에서 나와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히틀러와 소련이 싸울 때 심정적으로 소련 편이었어요.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면 소련 편을 들게 되죠. 그런데 이 공화당 사람들은 그 중에서 후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었죠. 후보 같은 사람은 공황을 겪은 공화당 대통령이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전임자입니다. 이 후보 같은 분은 뭐라고 그때까지도 주장을 했느냐. 독일이 소련을 칠 때도 미국이 소련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스탈린의 공산주의나 나쁜 점에서는 똑같다. 둘 다 악마적 이념이다. 악마적 이념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도와줄 필요 없다. 구경하는 게 낫다, 오히려. 구경하는 게 낫다. 그러면 일각에서, 그럼 우리가 영국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영국은 지켜진다. 왜냐하면은, 히틀러가 영국을 치려고 하다가, 공중전에서 져가지고, 결국 영국 상륙작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련을 쳐가지고, 전선을 두 개로 만들었으니까, 결국, 영국은 살아난다. 영국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잘 됐다 오히려. 히틀러와 스탈린이 싸우면은 두 악마가 싸우니까 느긋하게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다가 둘 중에 하나가 이기긴 이기지만은 힘이 빠져가지고 맥을 못 줄 것이다. 그럼 이긴 쪽을 치워버리면 된다. 그러면 나치즘도 공산주의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영상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죠. 더구나 어떻게 됐습니까? 1941년 12월 7일입니다. 이 12월 7일 진주만 기습이죠. 이 진주만 기습한 그 타이밍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일본이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큽니다. 첫째는 1941년 여름에 일본군이 지금 월남 쪽에 있는 인도차이나 지역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발칵해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합니다. 석유 공급을 하지 않아요. 그때 일본은 석유의 70%를 미국 메이저 석유 회사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석유를 끊어버려요. 그때 석유 재고량이 한 1년분 남짓밖에 없었습니다.
이 석유가 바닥나면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석유를 끊어버리니까 그때까지 미국과의 전쟁에 약간 소극적이었던 일본 해군까지도 아 이거 전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석유를 끊은 겁니다. 두 번째, 12월쯤 되면은 바로 모스크바에까지 올라온 독일군이 소련을 결국 무너뜨리고 모스크바를 장악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은 삼각동맹을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때다 했죠. 이때다 했죠. 아 결국 독일이 소련에 이기겠구나 해서 이때 미국을 치자 이렇게 된 두 가지 요인이. 그래서 미국이 바로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독일에 대해서는 선전포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또한 오판을 하는 거예요. 진주만 기습에서 일본 해군의 막강한 실력을 본 히틀러는 아 태평양에서는 일본이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히틀러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아니 미국이 독일 친구도 아닌데 독일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독일은 영국, 불란서는 그때 이제 망해버렸고 소련, 미국, 세계 3대 강국을 상대로 싸우게 돼. 거기서 몰락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해가지고 얻은 게 뭐냐는 겁니다. 얻은 게 뭐냐. 아니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유럽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놓고 보니까 히틀러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똑같은 이 공산 전체주의가 유럽의 반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구까지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면 히틀러를 거꾸로 때렸더니 없애버렸더니 그 자리에 스탈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영국은 참전해가지고 대가가 뭐냐? 사실은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세계 제국, 제국으로서의 엠파이어, 세계 제국으로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2등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미국, 소련이 올라가고 챔피언, 양대 챔피언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국가 위상으로 보면 가장 큰 손해를 봤다는 거죠. 가장 큰 손해를 봤다. 자, 그런데 소련 또한 지금 이 책이 설명하는 대로 소련 또한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두들겨 히틀러부터 심하게 두들겨 맞은 게 그 후유증을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손들어 버렸다. 냉전 1989년에서 91년 사이에 내부적으로 무너져 버렸다. 핵폭탄 아무리 많아도 경제가 무너지니까 결국 무너져 버렸다. 그럼 진정한 승자는 누구냐? 2차 세계대전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냐? 미국이냐? 미국 또한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해가지고 약 3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미국이 참전한 전쟁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전사자가 나온 것은 2차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도 아닙니다. 그것은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 때 미국의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됐는데 60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60만 명. 그러니까 미국 역대 전쟁 중에서 자기들끼리 싸운 내전으로서의 이 남북전쟁 때 제일 많이 죽고 그 나머지 전쟁에서 죽은 사람 다 합쳐도 한국전, 월남전 다 합쳐도 남북전쟁 때 죽은 숫자보다 적어요. 얼마나 남북전쟁이 참혹한 전쟁이었냐. 이 내전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참혹합니다. 지금 시리아 보십시오. 시리아 내전으로 지금 한 40만, 50만 죽었습니다. 인구가 거의 시리아 인구가 지금 2천 몇백만 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내전적 구도를 갖고 있다는 거 끔찍한 상황입니다. 내전적 구도. 뭐 그래도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의 진짜 승자는 뭐 미국,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한국이 득을 본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폐전국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련이 참전하는 바람에 한반도는 분단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단이 되었다. 자, 그런데 한반도 분단도 이 스탈린의 심리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이 만주에서부터 일본의 관동군을 쳐부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함경북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들은 두부리면 한 열흘 안으로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항복을 하니까 미국이 소련에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한국의 일부를 점령을 하자. 38도, 가운데 있는 38도선으로 끄어가지고 38도선 북쪽만 소련이 관리하라. 남쪽은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말에 스탈린이 뭐 그럴 필요 없다. 우리 계속 내려가니까 부산까지 우리 점령하겠다고 했을 때 고집을 피웠으면요. 미국이 말릴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면 미국은 가장 가까운 병력이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 한반도에 병력을 보낼 여유도 없었고 한반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필리핀은 소중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급속 스탈린이 미국이 제안한 걸 그냥 받아버립니다. 받아버려요. 그렇게 하자 이래버립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살아난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면 왜 그렇게 스탈린은 쉽게 양보를 했을까? 요사의 학자들이 추리는 이겁니다. 스탈린의 가장 큰 목표는 일본을 분할 점령하는 겁니다. 일본을. 이 소련은 두 나라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일본입니다.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노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당시에 최대의 육군국인 러시아가 아시아의 신생국가 일본한테 지고 맙니다. 지고. 바다에서는 유명한 스시마 해전에서 참패를 당하고, 만주에서 지고 해가지고 져버려요. 그러니까, 아, 이거 일본 무서운 나라다. 그 다음에 독일에 대한 악몽이 있죠. 스탈린이나 소련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은 독일로부터 두 번이나 크게 당했어요. 1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로부터 당해가지고 결국은 재정 러시아가 무너져버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이긴 이겼지만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겁을 내요. 이 두 군사 국가는 어떻게 하든지 이거 통제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니까 독일은 내 나라가, 항복한 독일은 내 나라가 분할해서 점령을 합니다. 내 나라는 어디냐?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죠. 프랑스는 처음은 패전국가인데 나중에는 두골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승전국가가 됩니다. 4대국이 분할 점령을 하고 스탈린은 일본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일본도 분할 점령을 하고 홋카이도 정도는 소련이 관리한다. 그래서 일본을 뒤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그 당시만 해도 별 전략적 관심이 없으니까 한국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고 홋카이도에는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소련이 일본을 분할 점령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945년 9월 해방된 한 달 뒤에 스탈린이 여기 조선 한반도를 점령한 한반도 북쪽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 사령관에게 지시를 합니다. 38도선 이북에 사회주의 정권을 세운다. 이렇게 해서 분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 38도선은 국경선으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군사적 관리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협의를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에 통일국가를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소련이 이미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45년 9월
38도선 이북에 공산정권을 세운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분단이 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미국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이 같이 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북한의 정권을 세우기로 결심한 스탈린에게 분단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25 때입니다. 6.25는 잘 아시다시피 스탈린이 김일성을 조종했다는 설과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끌어들였다는 설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결국은 한국전쟁의 총지휘자는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밑에 김일성이가 있고 그 옆에 모택동이 있었어요. 스탈린이 모택동과 김일성을 조종해가지고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소련군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도 스탈린은 조심을 했어요. 조심을 했습니다. 소련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미국과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또 전쟁에 휩쓸려드는 것은 안 된다.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병력은 보내지 않죠. 이제 물자나 보내고 소련군이 나갈 수 없으니까 모택동을 끌어들여가지고 중공군이 지원하도록 하고 합니다. 그 정도로 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스탈린은 제일 큰 걱정이 3차 세계대전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3차 세계대전을 피하냐. 이게 독일한테 워낙 당해놓으니까 이 전쟁을, 그러니까 상당히 스탈린은 조심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1953년에 죽어버리죠. 스탈린이 죽고 나서 그 부하들이 한 제일 먼저 한 조치는 질질 끌던 한국에서 휴전회담을 빨리 결정하는 겁니다. 빨리 끝내버리는 겁니다. 스탈린은 어떻게 했느냐. 한국전쟁이 계속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점,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중공군, 북한군과 여기에 유엔군, 국군이 뒤엉켜가지고 1차 세계대전의 고지점을, 진지전을 방불케 하는 고지점을 하면서 미군이 출혈을 많이 하도록 해가지고 전쟁을 질질 끌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유럽에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킨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모택동과 김일성이가 스탈린에게 제발 휴전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애를 복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냉혹하게 거절합니다. 아니 당신들 오랜만에 미군 상대로 잘 싸우지 않느냐. 이런 전쟁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괜찮다. 뭐 죽어나가는 거야. 그 사람 숫자 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그러다가 스탈린이 죽어버리니까 소련 공산당 정치국이 바로 휴전을 결정하고 3월에 죽으니까 그 4개월 뒤에 1950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소전쟁에서 히틀러가 진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많이 두들겨 맞은, 그래서 내상이 생긴 소련이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냉전에서 미국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